수도권 광역교통망 GTX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지역은 기존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 송도와 파주 운정, 양주 덕정, 남양주의 마석 등 GTX의 종점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개통을 앞두고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GTX로 이슈가 된 지역들 중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남양주 마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GTX 사업이 속도를 내며 2024년 GTX A노선을 만나볼 수 있고 GTX B노선도 착공에 들어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 B노선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GTX B노선의 경우 최대 수혜지가 될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석은 인근 평내호평에 비해서 저평가된 곳으로 개발이 덜 되어 개발 가치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경춘선 개통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GTX의 최대 수혜지로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인구 10일만에 마석의 30평형 대장아파트는 마석 라온 프라이빗 5단지로 2023년 하반기 기준 5억대 중반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근 호평동의 KCC 스위치 내 6억대 중반 시세보다 1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마석에 예정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88세대이며 1000개 규모의 상권으로 단일 상권 규모로는 남양주 최대 규모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착공 예정인 GTX-B의 경우 마석역 개통 시 서울역까지 27분, 송도 신도시 진입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해져 마석에서 1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게 되며 차량으로는 화도 IC를 통해 송파 20분, 강남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 강북권도 20분 내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석역 주변은 주거와 교통상권이 어우러진 역세권 개발로 대장지역이 되어 앞으로 마석 부동산 시세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1순환고속도로의 바깥쪽 원형으로 순환하는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말 화도, 포천 구간이 개통 예정입니다. 분양 시세를 보면 2025년 입주 예정인 총 250세대의 마석역 3건 아파트 빌리브센트아이는 평균 경쟁률 1.3:1로 6억대 중후반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기준 마석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4억 8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비역세권이 많아 역세권 아파트와의 가격 편차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석의 도심은 롯데마트, 로데오 거리, 야외 공연장 등이 인접해 있고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심석초등학교와 심석중학교, 심석고등학교, 마석중학교 등 풍부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3대 사립초등학교 중 하나인 심석초등학교가 있어 인근 교육열이 높은 편인데 2023년 5월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심석초등학교의 두 개 팀이 출전하여 세계 9위와 12위를 각각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석은 송나산과 천마산 모란공원 산책로 등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청정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석에는 마석가구공단이 위치해 있는데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300여 개의 가구 생산업체와 50여 개 가구 서비스 업체, 100여 개의 가구 브랜드가 입주한 국내 최대 규모 가구단지입니다. 최근 기존 공단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마석가구공단 개발 사업은 교통호재와 함께 마석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석우리 원도심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약 5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도심에 사라져가는 문화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는데요.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마석공원경관리 뉴얼,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화도읍 일대는 남양주의 새로운 중심시가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GTX 완공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는 서울 주요 일자리 공급지인 여의도와 서울역, 용산, 청량리 생활권이 되는 남양주 마석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